좀 들어가겠소. 아이고, 내 들어왔소. 아, 이 객잔에 방이 없어가지고 내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들어오게 됐소. 실례인 줄 알면 그만 나가시오. 에이, 그렇게 박하게 굴지 말고 하룻밤만 같이 한번 지내봅시다. 내 은전 아주 넉넉하게, 응? 설레게 그렇게 다 드리겠소. 내가 준 은자로 생색을 내시겠다. 아니, 넌... 넌... 많이 놀라셨죠? 아니, 다름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우리 몸종들끼리 같이 좀 방을 쓰자고 제가 얘기를 좀... 에이, 왜 이러시나 이제? 어? 이놈은 아까 그 노비시장에서 이마랑 같이... 어머야, 그럼 저 방에 있는 이놈 주인은? 괜찮으십니까, 도련님? 네 주인은 괜찮다. 그 네가 준 은자 덕에 겨우 사정을 해가지고 얻은 방이다. 하룻밤만 한번 참아봐라. 글쎄... 이참... 제 방을 이자들에게 건네겠습니다. 아이, 뭐 그렇다면 나야 기꺼이. 넌... 넌 어디서 잘 생각인데? 전 상관없습니다. 내가 상관 있어! 네 방에서 자거라! 명령이다. 아니, 낯선 사내보다는 충직한 부하가 하룻밤 방친구로 더 나을 텐데. 충직한 부하보단 낯선 사내가 하룻밤 술친구로 더 나을 수도 있어. 어차피 밀고 들어온 거 같이 술이나 한잔 합시다. 이 권하는 술을 마다하는 건 얘가 아니지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그래, 어디 한잔 따라 먹어라. 이 술병이 무거운 게냐? 어찌 계집처럼 따르냐? 아이고, 넘친다 이놈아. 아우, 좋아. 적선치고는 은자가 꽤나 많았다. 왜 그런 것이냐? 적선이 아니라 은혜를 갚은 것뿐이요. 아니, 그러면 차라리 아까 그 노비를 사지 그랬냐? 불쌍하지도 않더냐? 사방에 널린 게 노비인데 불쌍하다고 다 거둘 수는 없는 노릇. 그 여자를 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. 그리고 난 돈 되는 일에만 관심 있지 세상을 바꾸는 일엔 관심 없소.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오. 아이, 그럼 그건 누가 할 일인가? 백성을 살피는 일. 당연히 황제의 일이 아니오. 계집처럼 생긴 놈이 말하는 본세가 참으로 매섭구나. 그래, 그래. 네 말이 맞다. 이것은 이 나라의 황제가 할 일이지. 허수아비 황제가 아니라 백성을 살피는 진짜 황제이고 싶다. 어허! 정신 어디 갔소? 뭔 생각이 그리 많으시오? 술맛 떨어지게. 생각이 많을 땐 가장 단순하게 세물하는 것이 좋소. 아니, 세물하라. 어떻게 말이냐? 득과 실을 따져서 득이 되는 쪽을 취하면 되는 것 아니오.
득과 실을 따져 셈을 하라. 형님, 조금만 기다리십시오. 지금은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. 모든 일을 끝내고 나면 내 형님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